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1월 17일 수요일인데요. 썰룩스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시세가 완전 꺾인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썰룩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썰룩스 이번 반등 위치가 도대체 왜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기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썰룩스의 방향성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앞으로 썰룩스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썰룩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어떤 이슈로 올라왔어요? 1대14의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무상증자 이슈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초에 완전히 끝났고 무상증자를 통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며 지난 저점 대비해서 신고가 자리까지 300% 이상 올라왔었던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1월 초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무상증자라는 재료 자체가 단발성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자리에선 그동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썰룩스의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 이 단발성 재료로 여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상증자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12월 말까지는 썰룩스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고 제가 이 점 또한 정확하게 말씀드렸었죠. 근데도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현 위치까지 지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가까운 하락파동을 정통으로 맞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이라도 해야 앞으로 썰룩스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날 수 있겠죠. 지난 무상증자 재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까지 보유를 해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무상증자라는 재료가 끝난 줄 모르고 신규 진입했다가 현 위치까지 크게 물리신 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한 대응 방안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썰룩스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썰룩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인 2,000원 부근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썰룩스의 경우에는 제가 상승 초기 구면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려요. 다른 영상들 보시면 무조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주식은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감정적으로 진단하나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썰룩스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초기 국면 자리, 2,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태까지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로 올라왔던 상승 분위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자리, 즉 무상증자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올랐던 주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썰룩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오늘과 같이 마지막 반등 흐름, 이 고가 부근, 앞으로 2,000원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 반등 흐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다가 오후장에 눌린 이유가 뭐겠어요? 오전장에 장대 양봉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린 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의 손절 매물대와 품의 흐름을 오늘의 반등 위치에서 받아줘서 이 반등 위치가 빠르게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세 분출 자리, 앞으로 턴어라운드 흐름을 위해서 상승 초기 자리를 오늘 형성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현 위치에서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 흐름이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흐름, 그동안 낙폭 과대 자리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단순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썰룩스의 기술적 반등 자리, 이 마지막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썰룩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매도해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소룩스 수익으로 빠져나올 방법은 크게 없어요. 최근에 물린 게 아니라면 앞으로 소룩스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절대 못 챙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룩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를 통해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소룩스 이 종목으로 다시 재진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룩스의 경우에는 무상 증제 재료가 완전히 끝난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피할 수 없고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을 다시 재진입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라고 떠들고 있는데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에 리스크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에 절대 추가 매집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날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소룩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시키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소룩스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소룩스 지난 최고가 자리 8,000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 시청하시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룩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소룩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빠져나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소룩스 아직도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외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소룩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며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준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 이 마지막 고가 부근의 피날레 슈팅 흐름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외폰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소룩스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지금 소룩스로 1,000원을 넣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제발 낚이지 좀 마시고 현실적으로 소룩스 대응해서 앞으로 확실한 수익은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최소화시킨 다음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룩스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소룩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메리트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드려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룩스로 볼 손실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소룩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소룩스의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에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